지금부터 2019년 1사분기 국민소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경제통계국 박양수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국장 박양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계정 2015년 기준연 1차 개편 및 2019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계정 기준연 개편 결과를 설명드린 다음에 2019년 1사분기 국민소득 잠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계정 통계는 경제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근본 개편은 12번째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하는 1차 지표는 총량 지표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8년 계열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19일에 발표 예정인 2차 개편 때 1953년부터 99년까지 시계열을 대상으로 개편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근본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실측 투입 산출표, 경제 총조사, 국제 수지 통계의 시계열, 신계열 등을 등 정도 높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최근의 생산 기술 및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 경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통계 이용자들이 시계열 이용에 제약을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총량 지표 기준으로 종전에 9에서 14년분을 19개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 즉 SNA에 따르면 기존의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GDP도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및 공유 경제를 방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 공유, 승차 공유, 재능 공유 등의 거래 규모를 또한 부가가치를 새로 측정하였고, 그 가운데서 그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GDP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간 디지털 공유 경제 규모는 GDP 대비해서 한0.01% 정도에 불과하나, 2015년에 204억 원에서 2018년에는 1978억 원으로 성장세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배 국민소득 통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계 영업 잉여에 포함되어 있던 가계 비법인 기업의 영업이익, 즉 혼합소득을 별도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0년에서 17년 중 가계 혼합소득은 65에서 68조 원 수준이며, 2011에서 15년 중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에서 17년 2년간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득 재분배 및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경제 주체별 소득 비중을 이것 외에도 본원 소득 기준으로, 또한 조정 처분 가능 소득으로 그 소득 비중을 구해서 그거를 에코스에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정부 계정을 개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간에 대한 경상 이전으로 처리되는 정부의 일부 현물 복지 지출, 즉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등 정부가 구입하여 가계에 무상으로 현물 지급한 민간 서비스 소비를 정부 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계정과 재정 통계 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 부분별 생산, 소득, 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분류체계 및 통계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 분류, 국외거래 통계표 등을 변경하였으며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는 신분류가 내년 1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기준년 2차 개편 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요약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준년 개편의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명목 GDP 규모는 1658조 원으로 9개월에 비해 94조 원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를 확충하였고 추계 방법도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18년 중에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9개월에 비해서 0.1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실질 GDP 연간 성장률의 그 추세는 9개월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5년 1인당 국민 총소득, 즉 1인당 GNI는 28,814달러로 9개월에 비해 1,643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NI의 3만 달러 상의 시기는 종전에 2018년에서 2017년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신계열로 2018년 1인당 GNI는 33,43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6,038달러로 9개월에 비해 550달러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8,144달러를 나타내었습니다. 저축률 및 투자율, 경제 구조 등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기준년을 개편하였고 2017년 수치가 확정된 데다가 2018년 잠정으로 추계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가지고 이번 국민계정 주요 지표의 추이에 대해서 최근 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2001년부터 7년 중 연평균 5.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평균 3.1%로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종종 공표치와 동일합니다. 총저축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하면서 2017년에 37.1%까지 높아졌으나 2018년에는 최종 소비가 국민 처분 가능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5.8%로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대체로 30% 초중반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2015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후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가계 소득이 가계 소비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8년 중에 산업의 생산구조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서 2018년까지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한 반면에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여타 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생산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출구조는 같은 기간 중에 정부 소비 비중이 상승한 반면에 민간 소비와 총 고정자본 형성의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분배구조의 경우 피용자 보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노동소득 분배율과 가계소득의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노동소득 분배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피용자 보수가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가 줄어들면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은 본원소득, 처분가능소득, 조정처분가능소득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소득 기준에서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2016년, 17년 중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 세 지표들이 상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에 기준년 개편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재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향상되어 경제 실상의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분배국민소득 통계에 대한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재정통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개편 대상 시계를 확대하는 것 등은 통계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 잠정 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속보치 대비로는 0.1%포인트 하향 수정되었으며 지출 항목별로는 설비 투자가 상향 조정된 반면에 건설 투자와 총수출은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기초자료를 추가로 반영한 것 외에도 2015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결과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과거 시계열이 모두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속보치 대비 수정의 정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이 줄어들면서 1%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항목별로 볼 때 민간 소비는 서비스는 줄었으나 내구재가 늘어나면서 0.1% 증가하였고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 0.4%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줄어 0.8%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모두 줄어 9.1%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LCD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3.2%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 등이 줄어 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년 1.4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이 모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명목이 아닌 실질 국민 총소득은 실질 국내 총생산과 국외 순수치 요소의 실질 금액도 금액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1.4분기 총 저축률은 최종 소비 지출에 비해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은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0.7%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4분기 경제성장 요인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설비 투자와 소비의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마이너스 0.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기여도는 각각 마이너스 1.3%포인트로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경제 주체별로 살펴보면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순수출의 마이너스 기여도가 축소되면서 전분기 마이너스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한 반면에 정부의 기여도가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1.1%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6%포인트로 마이너스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기여도는 보도자료의 17에서 1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 1.4분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하면서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6%에서 1.2%로 둔화된 가운데 반도체 등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반면에 차감 항목에 해당되는 수입 디플레이터의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가격이 상승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 경제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전분기에 2.8%에서 1.2%로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은 실질 국민 총소득은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조건은 전분기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 총 생산 증가율 마이너스 0.4%보다는 좀 더 소폭 상회하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은 배당 지급을 중심으로 지급 소득이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2.5조 원에서 0.2조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교역 조건은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석탄, 석유제품,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시아경제 신나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1분기에 수출이랑 건설이 안 좋아서 0.1%포인트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안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0.4%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1분기에 0.4%가 나왔는데 그럼 2분기랑 하반기에 성장률이 얼마나 나와야 2.5%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지금 뭐 마이너스 1.4% 감소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게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출과 건설 투자가 안 좋다.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군의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플러스 정부의 정책 등이 가세하면서 건설 투자의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출의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고 1.4분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고 최근에 물론 물량 부분은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만 1.4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좀 더 본격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를 지속함에 따라서 수출이 그런 형태의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계속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중재 조사국이랑이 전망할 때 2.5%를 전망하는데 그거가 가능하려면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느냐. 스트레이트로 계산하면 1.23 이게 계속해서 243444가 나와야만 2.5%가 되겠고 그런데 1.4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4분기가 기저효과를 통해서 1.34 이 정도 2.4분기에 나와줬다가 3.4에는 0.9 정도 그보다 약간 높거나 그 정도 3.44에 나와준다면 2.5%는 나오게 산술상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본격화되는 하방 리스크가 있고 또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지표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가 달성 가능 여부, 전망의 수정 여부는 7월 중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다시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이 마이너스 1.4%나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겠는데 이번 4, 4분기에 보면 GDP 1, 4분기에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 4, 4분기에 마이너스에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0.5%를 기록하였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거기에다가 실질 경제 성장률도 안 좋기 때문에 실질 총처분 가능 소득이 그렇게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명목 GDP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2분기째 마이너스던데 이게 지금 기준형 개편으로 뭐 과거 시계열을 단순히 또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지난 시계열 기준으로 보면 IMF 이후인 98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째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지금 2분기 명목 GDP 2분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이게 경기 침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이렇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온 이유는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명목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이랬는데 이것 중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실질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게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통 그러냐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오른 경우 2016년에도 그런 경험 6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과연 반도체와 유가 등이 하락과 상승의 그런 걸로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디플레이터가 그렇게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인 거가 최근에 디플레이터 상승이 상당 부분 디플레이터 하락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명목 GDP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나중에 소비 등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 거고 다만 이것들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앞으로 경제 성장에 크게 발목을 잡을 거냐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아마 이전에 총재님이 통방 5월 말에 통방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